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지코 먹기입니다. 예, 이 지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불만적인 댓글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색은 이렇게 생겼어요, 색은. 과연 이걸 먹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가볼게요! 네, 저희 한번 이 남학생 두 명에게 한번 지코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들어는 봤는데. 원래인 이름은 알아요. 웬드립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지코를 먹여볼 생각입니다. 한번 먹여볼게요. 맛있어? 맛있어요! 왜 뜸들이지? 색깔 진짜 예쁜데?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달아. 나쁘진 않아. 너 왜 맛있냐? 이게 걸레 빤물이라 했죠? 말 그대로 걸레 빤물인데요. 아, 그래? 너무 맛있네. 네, 안, 뭐 이렇게 뭐 뽑으시는 것 같은데. 연주고 혹시 먹을 위안 있어요? 연주고는 안 먹는데 누가 사주면은 먹을 텐데. 사줬으니까. 네, 이렇게 남학생 두 분을 한번 먹여봤습니다. 네, 그만하실래요? 네. 아, 뭐 이 새끼야. 자, 이번엔 우리 남학생 두 명에게 지코를 한번 먹여볼 생각입니다. 뭔지 알아요? 네, 알아요. 어? 걸레빵물! 오, 맞았어요! 네, 이 걸레빵물, 아니, 아니라 지코 음료수라는 걸 한번 먹여볼 생각입니다. 맛이 맛있어. 어, 무슨 맛이세요? 아, 진짜 걸레빵물. 아, 걸레빵물. 아니, 입안에서 맛이 계속 돈다니까, 이 같은 거? 자, 이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너부터 마셔봐. 맛있다고 했으니까.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마셔봐. 자, 마셔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걸 또 마시게 될 줄이야. 와우. 오, 잘 마셔요. 잘 마셔. 맛은 그대로인가요, 두피랑? 네. 나 약 좀 먹고 있구나. 아침에 약 안 먹고. 네, 무슨 맛이었어요? 3개월 동안 안빤 티셔츠. 3개월 동안 티셔츠 안 빨아본 적 있어요? 예, 아니요. 자, 이쪽 분은 그러면은? 마셔보면 알 거야. 아, 마셔봐. 저는 마셔봐. 아니, 마셔봐. 다시 네. 마셔. 빨리 다시 마셔. 어, 진짜 맛있는 거야? 와, 맛있다. 와! 야, 야, 강으로 빨리 드릴게요. 왜 안 해요? 자, 한번 이 남학생 두 명에게 지코를 먹여볼 생각입니다. 자,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이거 지코? 먹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그 본 적은 있어요? 본 적도 없죠. 먹어본 적은 있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제주도에서 원액으로. 제주도에서.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 와. 와, 느글느글 올라오고 있어요. 느글느글. 어, 야, 야. 으아! 아, 맞다! 침 흘리지 마! 그렇게 뱉을 정도로 맛없나? 아, 저요, 뭐. 어, 저번에 뭐 경험이 있으셨다 하니까 뭐. 아, 쉽게 끝났어요. 예, 그러면 혹시 호불호 중에 호? 저는 뭐 호, 아, 먹자고 했으면 어떻게 먹어요? 돈 주고 사 먹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누가 사와서 먹어보라 그러면 먹어볼 수 있을 정도면. 자, 만약에 추천을 한다 그럼 누구에게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딱 싫은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아, 딱 그런 친구에게 갖다가 딱 주고 마셔라. 네, 결국은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친구. 그쵸. 너. 그쵸, 아, 그쵸. 저도 그 말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아주 주고 싶은 상이에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이 남학생 두 명에게 지코 음료수를 한번 먹여볼 생각입니다. 혹시 지코 음료수 알아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어요? 몰라요. 네, 그럼 한번 드셔보기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어때요? 이거 색깔 진짜 왜 이래? 아, 예. 자, 오케이, 벌써 오케이. 냄새부터가 이렇게 막히는데 먹어보면 어떨지 한번 지금 한번 드셔보도록 할게요.
콧대세요, 콧대세요, 콧대세요. 이렇게 하세요. 약간 좀 일단 막 평가가 어때요? 이거 물건이야 이거. 혹시 호랑 불로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불 불어? 불. 나중에 또 혹시 드셔볼 의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만약에 이게 건강에 엄청 좋다면 자살을 선택. 먹으면은 5만원 준다. 네 그러면 진짜 5만원이라고? 네 일단 저희 학교 학생들은 되게 불호가 많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 학교 학생들의 리액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요?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요?